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PSK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현대위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WM센터 김진규 선임매니저 상승장 예상하면서 동진세미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세실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2700 넘어서서 이제 2800을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결국 시장 상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FOMC에서 나왔던 코멘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라는 이런 기대감들도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이제 자극하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제 같은 경우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위주로 상승을 했고 2700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8만전자 도전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서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00포인트 안착은 물론이거니와 2800포인트 도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상승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자면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 상향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HBM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를 했었지만 HBM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보더라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제약 바이오 위주의 안도랠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반도체 위주로 집중을 할 것이고 그 외의 주변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의 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도 같이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800선을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반도체 주의 위주로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오늘 어떤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뭐 2800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진 상황이죠. 그러면 주가가 이제 하방보다도 상방에 대한 가능성을 더욱더 지금 저 시장에서는 좀 높게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다른 어떤 신흥국가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이벤트가 좀 많은 상황에서 뭐 결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우호적인 그런 다 결과가 좀 나왔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마이크론 호실적 HBM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올해 상반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도 대형주 쏠림이라기보다도 이런 부분이 이 전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눈높이를 좀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1800에 대한 부분보다도 그 이상을 또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크로 경기에 대한 부분의 불확실성은 또 이제 뭐 경제 지표로 나와주면서 뭐 이 부분에 속도 제한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비중은 늘리고 현금 비중은 어떤 그 현금 비중을 현금 비중하는 그런 전략보다도 주식 비중을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부터는 한번 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긍정적인 측면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주식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PSK입니다. 이번에 또 반도체 업종에서 조금 체크를 하게 됐는데요. 뭐 이 회사는 이제
그 전공정 업체, 전공정 장비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도 올해 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 영업이익이 681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대략 한 26%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그 실적 발표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은 전공정 투자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고객사에서 올해 이제 신규 장비 적용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도 매출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PSK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제가 이 시간대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조정 국면에 진입한 이후 추가 상승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시장이 괜찮아지고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결국에 추가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재차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전공정 투자 회복의 수혜주라고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또 일단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초입 구간에 진입한 점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 차장님. 저는 이제 현대 위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반도체 쪽에서의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뭐 전공정 장비 기업들도 메모리 관련된 기업들도 괜찮긴 한데 뭐 다른 쪽에서 특히 최근에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위아를 위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전에 이 현대위아는 이제 자동 차량용 엔진 쪽에서의 비중이 제일 크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이 그 전에는 더 멕시코 쪽에서의 물량이나 법인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어서 주가가 제한적으로 가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는데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의 악재라고 했었던 부분이 해소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매수 관점은 지금 부분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현대위아의 가장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이 자동차 부품 쪽도 이 본업에서는 크지만 이 방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폴란드 2차 계약 잔여 물량 수주가 지금 나머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이 방산주들도 이 상승 그 시장 대비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현대위아도 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8만 원 근처까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대위아 관심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본업인 자동차 부품 이외에도 이 방산 부문의 모멘텀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